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쿨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, 오늘도 군소루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Love Ho가 올라왔습니다. 하하, 이거 군소루의 새로운 앨범 Good Evil 거기에 수록곡이죠? 아, 이거 저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들은 트랙인데, 제가 왜 감명 깊게 들었는지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, 저 이 비디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, 그래요, 뭐 힙합 뮤직비디오가 워낙 좀 약간 섹시얼한 느낌들을 어필하는 장면들이 사실은 많긴 해요. 많긴 하죠. 근데 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디오를 봐가지고 그렇게 막 감흥이 없어요. 뭐 여자들의 몸매가 나오는 이런 비디오를 보는 게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막 우와 막 이렇게 보진 않는다고.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옐로 달러 사인이 유튜브에 박히는 게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. 이게 옐로 달러 사인이 한번 찍히게 되면 제가 다음에도 막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에서 노출하는 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꿔요, AI가. 아,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, 저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아마 이 뮤직비디오에 좀 얘 낯뜨거운 장면들을 아마 편집을 하고 리액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아, 걱정돼. Anyway, 이 곡이 제가 왜 좋아하는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군소루의 Love Ho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Haha, 시작부터 뭐 화끈하네. 오, 에이. 비트 보세요. 이거 군소루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, 제가 군소루를 칭찬하는 이유가 레트로한 바이브를 자기 식대로 재해석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. 이번에도 마찬가지야. 뭐 웨스트코스트 스타일도 막 가져와서 자기 식대로 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, 이번에는 옛날 2000년대 초중반 더리 사우스 애틀랜타 스타일의 약간 힙합 음악들에 대한 고증이에요. 뭐 그때 막 왜 릴 존 같은 막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크렁크 뮤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 때였거든요. 그거를 군소르가 자기식대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. 더리 사우스 음악들에 대한 가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섹슈얼하고 좀 섹스 어필적인 얘기들이 많아요. 군소르는 그거를 고증을 잘한 거예요. 이게 단지 시각적으로 이게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도 이거는 고증을 진짜 잘한 거다, 예,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우 헤이 에이 렛츠 고 에이 후 미쳤다. 여자들의 엉덩이만 보여준다 그래서 본토 바이브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오리지널리티한 그 연출 구도와 음악적인 바이브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. 나는 알아. 군소루는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거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. 천재야, 천재. 플로우에는 항상 펑키한 바이브가 있다니까. 와. 에이. 그 당시 2000년대 막 중반 이때 막 더리 사우스 뮤직비디오들 보면 다 이런 느낌이었다고. 야, 비트가 미쳤다 진짜. 와.
오리지널리티 지대로다. ATL 스타일. 에이 에이. 저는 여기에 여성 모델분들을 보고 사실 놀라진 않았어요.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왜냐하면 다른 데서 놀랐어요. 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이 구현하는 그 연출 구도와 어떤 무빙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저는 더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진짜 옛날에 미국 남부 힙합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어. 남부 힙합의 음악은 진짜 더티 바이브가 진짜 너무 강해서 여자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이 하는 가사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때는. 그리고 그 릴 존의 그 크렁크 뮤직 같은 그 바이브도 이 곡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자기 스타일로 해석을 했어요. 아, 천재야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. 트렌디함을 갖고 있는 래퍼인데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면 옛날 올드스쿨 힙합에 대한 굉장히 리스펙 같은 게 이 군소르 음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내가 이런 음악을 듣고 자랐고 이런 거를 나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했다고 항상 이렇게 정의를 내려. 음악에서 보면 굉장히 힙합에 대한 이해도도 정말 많은 래퍼라는 게 저는 이 비트 그리고 이 래퍼 표현하는 스타일 그거 보고 나는 알 수 있었어. 아, 천재입니다. 천재예요. 와, 전 이런 래퍼 처음 봤어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